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능률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니 능률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애니 능률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HY 그룹 계열의 종합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네,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서와 참고서를 비롯해서 e-learning, 법인 교육, 영자 신문, 초중등 영어 전문 학원 등의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유아 교육과 수학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출판 사업과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 예전에는 정치 테마로도 해서 등락도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정치 테마 파평윤시라고 해서 그냥 10배 정도 올렸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지금 다시 평균으로 해결을 했는데 양상 등락을 좀 가져갔던 그런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은요, 754억으로 나왔고 2021년도에는 778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802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5억, 2021년도에는 51억 원으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됐고, 2022년도 보시면은 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순이익도 보시면은요, 2020년도 10억 원, 2021년도에는 4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45억 원으로 나오면서 3억가량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개선이 됐고요. 네, 올해 1분기 실적은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실적은 좀 지킨 부분이고요.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40%대에서 30%대 낮은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930%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 가집게 한 6만 4천 주 가량 매도가 좀 찍히고 있는데 장 마감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580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 의미 없습니다. 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 때문에 강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애니 능률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 하라는 지시의 강세, 교과서 이런 쪽 관련주로 해서 지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 고가가 5,680원 근처까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 현재 23%대 수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교육 이런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킬러 문항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뉴스에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이슈 노이즈 이런 식으로 계속 형성이 되면서 주가 한번 펌핑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월봉상 보시면은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평윤시로 해서 대선 때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나왔습니다. 네,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평균으로 회귀를 했고요. 다시 해당 자리까지 원래 주가 평균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해당 구간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바닥권 한번 탈피하려고 하는 예,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움직임이 나왔을 때요. 예, 좀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한 번만 더 몰아준다고 하면은 또 한번 좋은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역별 구간입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뭐 10배 이상 갔다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격 조정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예, 올해 1월 달에 한번 다시 한번 폭발적인 거래량, 그리고 작년 7, 8월 달에도 한번은 예, 거래량이 예, 증가됐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예, 정말 가격 조정 다 받은 상황에서 박스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갔는데, 예, 다시 한번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기 위한 예, 선제적 매집 물량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해당 이슈, 킬러 문항 배제, 예, 이런 쪽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주 중에서. 그래서 아무튼, 뭐, 이 구간, 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떴고요. 뭐, 거래대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장기평선 300일선을 돌파해서 지금, 안착을 할지는, 예, 추후에 또 봐야 되겠지만, 예,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네, 앞산을 좀 넘었고요. 5,000원 기준가 넘었고 뭐한 5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예, 지금 쌍봉 좀 만들면서 또한번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한가도 안착을 할수 있는 지금 현재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지금 구간에서도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밀리면은 예, 어설픈 구간에서 좁은 구간 레인지 안에서 뭐 매수 뭐 1차 매수 1% 빠지면 2차 매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크게 밀리는 것도 감안하고 1차, 2차 이렇게 밴드를 좀 넓혀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예, 오늘 만약에 상한가 간다고 하면은 예, 시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예, 좋은 수익도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분할 매수 공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1차 매수는요, 5,500, 지금 20원, 3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5,500원, 예, 전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원 전후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예, 지금 현재 뛰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러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5,000원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4,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매수는 5,500원, 2차 매수는 예, 4,9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예, 7,000원에서 네, 7,500원 요 정도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 네, 5,500원. 5,500원 예,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4,9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요, 말씀드렸던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 상한가가 안 가고 정중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 정도 가격 전략이라고 하면은. 예,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담 없는 예, 그런 공략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요, 뭐 만약에 또 글로벌 증시가 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 확실히 밀릴 때 들어가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애니농률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시세 폭등, 텐베거 종목을 발굴 해서 해당 종목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모두 겸비한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안정성은 예,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 비율도 높은 예, 그런 안정적인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장에 예, 미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예, 그 진행된 흔적을 좀 체크를 했고요. 부티크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받아서 예, 왜냐면은 예, 실적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네, 기관의 예,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예, 추가적으로 시세 폭등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예,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 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예, 안정성 측면에서 예, 부채 비율 예,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유동 비율까지도 보면은 예, 단기 자금 압박이 예,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예, 나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매집 흔적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은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아까 그 차트는 장기 횡보했었을 때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예, 장기 횡보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네,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 금양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예, 차트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예, 주가가 골파기 이후 예,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매집한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그런 종목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랜 장기 박스권을 박스권 횡보 이후에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 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충족이 된 그런 상황이다. 해서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어느 정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종목 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탑승할 수 없다는 점, 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은 만들어 갈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투자로 손실만 보신 분들에게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영상 상단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기본과 기법,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